더 치열하게 가장 맹렬하게 입시전쟁 선봉에선 1타 영어 우리 조정식 그리고 국어 김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많이 의미 있는 명제를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죠. 그 옆에 있는 내용이 뭐든. 일단 이게 1타 강사가 1등 스타 강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1타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선생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감이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이 보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순서대로 네, 매겨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학원 홈페이지에 1타, 2타 이게 쭉 매겨진다면서요? 네, 네 순위대로. 순위가. 1위, 3위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순위대로 네.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야. 옛날 그 가요 톱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 1위.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주기가 조금 긴 가요 톱텐 같은 그런 느낌. 아, 우리 강사님들은 몇 년째 1타를 유지 중에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해가 2017년인데요. 그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1타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 바로? 네,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고 네. 10개월, 10등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따끈따끈한 3년 차입니다. 아, 3년째 네. 지금 1타 강사를. 이게 이제 그 잘은 모릅니다만 이 좀 1타 강사가 되면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똑같이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와도 제일 앞에 있는 얼굴을 선택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한마디로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지요. 상당히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이제 학원하고 좀 분배를. 아 그렇죠. 저희 학원에 출강해주시면 비율을 이 정도 드릴게요. 아, 수강료 100% 다 가져가세요. 이런 학원들도 있긴 오히려 학원 홍보를 위해서 그냥 수강료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좀 베네핏이 좀 있어요? 이걸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버스 광고. 네 뭐 버스 광고라든지. 편의점에 도시락을 뭐 샀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놀랐다고 약간 이런 얼굴이 좀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는 아니 그 좀 거금을 들고 와서 1대1 과외를 해달라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죠? 어떻게 연락처를 알려내셔서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면 아예 거절할 생각으로 네, 회당 2억 주세요 아니면 연락 마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 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뭐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본 요약을 하시죠.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네.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지끈지끈하네. 아,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우리 그 조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본인의 어떤 강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지 강의할 때 말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조금 더 빠릅니까? 네, 선생님도 상당히 말이 빠르세요 그죠? 네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그게 제가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화 속도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말이 빠를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면 저희 강의는 이어폰으로 듣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60분짜리 한 번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집중을 시켜야 될 때 톤을 다운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 여행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임무죠. 그래 앞문장이 연결되죠.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줘요?
대학 얘기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과자 입은 거 생각해봐라. CC인 거 생각해봐라. 아, 이제 학교 초에는 좀 그런 동기유발서를. 학교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얘기를 좀 부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죠. 달라져요? 네, 그죠. 네. 아니, 네 인생인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표정 바뀌었어요, 지금. 아. 어, 거의 연기. 오, 지금. 오.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밤에 잠 좀 줄이지 말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 뭐 급식 먹을 때 영단어 외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영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요, 정작 영어 수업 들어야 될 때 밥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잠 줄이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스카이 가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카이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무리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정신이 버쩍버쩍 차려지네. 아, 이거 제가. 어, 스카이 가! 그래요? 저 스카이 가!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험생이라는 시기가 세상에 제일 안전한 옷을 입고 제일 안전하게 살았던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 딱 지나서 수능부터 시작해서 입시라는 사회 한 발만 딱 내딛으면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마저 세상과 다른 희망만 막 던져주는 건 저는 제 성격과도 안 맞고 제 직업하고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아픈 게 수능 한 번 못 보면 자기 인생이 모두 끝나는 줄 알아. 그래,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되게 열심히 해본 그 노력의 결과는 네 DNA가 기억한다. 그래서 네가 설사 이번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런 용기를 주는 게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좀 강사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 법학인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저희 와이프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나름대로 어?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많네? 이건 하면 무조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왜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국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 그만두셔가지고 원장님이 영어도 되냐? 뭐 한번 해보죠 해서 지금 이렇게. 야, 아, 그래요? 네. 와. 저 같은 경우 원래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모든 반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출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 또 학원 쪽으로 제의가 와서 네,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네네네. 이제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좀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일타 강사가 되는 건지 이거 좀 뭐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짧게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으셨죠. 뭐 어렸을 때 막 깜지 막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단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외우면 까먹어요. 맞아.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1번 뜻 외우면 시험에 2번 뜻, 3번 뜻 나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 같은 걸 정해주는 효율성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네럴.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사전 찾아보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네럴. 네. 들어보셨죠? 네. 여기다가 예문을 붙여볼게요. 제네럴 하스피터. 하스피터 병원이죠. 네. 일반적인 병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이 맞는데 일반적인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해.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죠. 제너럴이 그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하는. 아. 볼게요. 그럼 제너럴 하스피터. 병원은 병원인데요. 진료 과목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 네, 그거예요. 아, 제너럴 하스피터는 네. 종합병원. 일반적으로 통하는 병원. 네. 아, 종합병원이다. 네. 제너럴 어네페이지아. 마취인데 한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마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마취.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할 건데 딱 한 군데만 청소 안 할 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네. 아.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쉽다. 아, 이게 이해가 쉬워. 네.
그냥 주입식으로 야 이 자식아 그냥 외워 이게 아닌데. 아, 사실 뭐 그것도 하는데. 네. 제너럴 제너럴. 네. 어? 자 제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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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랄 제너럴. 제기랄 그리고 제기랄 써요. 네. 그리고 제기랄 이런 제기랄. 제기랄이 뭐야 이거 제기랄. 아니 그 이게 1타는 디테일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에 이것까지 신경 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수업에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강의 내에서 웬만하면 옷이 좀 안 겹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트나 옷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도 다 판을 짜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일에 정리해 놓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애들이 좀 눈이라도 즐겁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교재 집필부터 강의까지를 저는 처음부터 까지 제가 다 짜거든요. 썰까지 다 생각하면서 야. 교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저도 그 스튜디오에서 학생이 현장 강의를 안 할 때는 매 강마다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요. 사실 왜 그렇게 찍냐면 학생들이 보통 인강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루에 찍은 만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통 학생들이 뭘로 하냐면 선생님의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학생마다 들을 수 있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가 하루에 몇 강을 찍었는지 모르도록 하려고 아예 의상 다 갈아입는 거 있습니다. 자, 옷 갈아입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롯이 그냥 쉬는 날 없으세요? 저 인강 시작하고는 단 하루도 그냥 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죠? 주말에도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패션 브랜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외에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 개인용 그 전세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태워서 이제 대여를 해서 갔어요. 다른 고객들은 다시 신나신 거죠. 그 평소 살면서 그런 걸 볼 네. 일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다 외국분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할 거 생각도 못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안에서 공부한 것보다 전용기를 빌려서 고객님의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약간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고객이어야 아, 전세기로 가 너무 잘하신다니까. 아니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이게 뭐 같은 프로끼리 왜 그래요. 그게 아닌데. 야 자네 내 밑에서 강의 배우고 생각 없는가? 아우 대단하신데 대박이죠. 아, 조셉은 그렇게 명품샵에 가도 그 전세기 한번 못하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연락은 오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아, 진짜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 이 정도 되려면. 네. 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출판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교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 선생님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아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결혼식이요. 선생님은 안 가세요? 아 너무 웃기다. 아 저도 출발해요. 네. 선생님은 안 가세요. 네. 그런 적. 네. 신혼여행 가서도 네. 계속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강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애기 가지는 게 제일 좋냐. 그럴 땐 없다. 언제는 없다.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월 달 즈음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수능 직후에. 1년 내내 같이 하고 수능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좀 잘 맞아서 네 국어는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계속해서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논리 구조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가 왜 독해가 안 됐지 혹은 어떤 문제를 왜 틀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못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수험생들한테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뭡니까?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에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속도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있는 속도만큼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 어려우면 네, 충분히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독해력에 딸리는 친구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들의 눈의 속도로 읽고 이해 못하면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해요. 근데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고 이해 안 가면 속도 늦춰서 천천히 이해할 정도의 속도로만 읽어봐라. 그것만 하더라도 좀 많이 늘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딱 수능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 이렇게 점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막 학생들이 할 거 기분 아니에요. 얼마 어떠세요? 아니,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잘해서 잘한 거다. 맞아. 그게 뭐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네. 안 하면 안 되죠. 네. 아, 네. 그렇죠. 근데 반면 또 잘 못 본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혹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수험생활에서 네가 남겨야 되는 건 물론 결과이긴 하나 그 결과라는 게 꼭 대학 간판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선생님이시죠? 네, 지금 어, 수입 중이신 거 아니시죠? 아, 예, 준비 중이 괜찮습니다. 아, 지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버스 광고에서 가끔 보는 아, 네, 네. 그죠, 선생님? 아, 네, 네. 가끔. 맞죠? 네, 네. 저도 놀래요. 네. 예, 예.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아, 예. 인터넷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명학입니다. 아, 아, 이명학. 이명학 선생. 이름은 제가 네. 이름이 더 이름은 낯익죠. 네, 이름은 낯익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가르치시는 네. 말하죠. 아, 예, 예. 소위 그 일타 강사. 예. 그래서 저한테 일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짱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 한 번에 그냥 합격이다. 1등 아, 스타 강사. 예. 아, 짱이다가 맞잖아요. 맞네요. 아, 킹왕짱이네요. 킹왕짱. 아, 그래서 줄여서 일타 강사구나. 경력을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누적 수강생 수가 225만 명. 아 정말요? 2020년 수원생이 뽑은 추천하고 싶은 영어 선생님 1위. 2020년 수원생이 뽑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영어 선생님 1위. 2019년 가장 많은 수강생이 질문하는 영어 강사 1위. 2010년대 초반에 대치동은 원래 소규모 학생들로 운영되던 학원들이 많았는데 명학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리면서 대치동에 대형 강의가 시작됐다. 대형 강의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현장 수강생 2,000명에 대기자가 1,000명. 예? 야. 예? 대체동 현장 단과 강의 전타임 마감. 와.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제가 꼭 유행시켰다기보다는 그때 시류가 조금 이제 확장되는.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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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거기에 한 역할을 네. 좀 하셨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요. 갑자기 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어떻게 그런 점을 비춰지면 네. 워낙에 많이 이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또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대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게 좀 뭐 얘기를 네.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거 뽑히면 좋잖아요. 네. 그건 좋죠. 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 뭐 뽑힌 적 있어요? 없어요. 뽑히고 싶다는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어떤 게 제일 기분이 좋으셨어요? 1위를 뽑히신 것 중에? 강사라는 직업이 결국 선생은 아니고 강사잖아요. 예, 예. 강의하는 사람. 저는 제가 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예. 아, 예. 강사의 보람은 결과로 인정받는 거죠. 방금 저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께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강사다.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과 강사님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그 학생을 테스트하는 역할이라면 강사는 가르쳤는데 테스트를 받는 사람인 거죠. 아. 네. 가장 본질적이고 강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나의 성적을 올려준다. 아. 네. 오직 결과로만 오직 이야기한다. 네. 아. 물론 선생님들처럼 아이들한테 선량한 영향을 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 그건 아니지만 그게 먼저 앞으로 오면 강사의 롤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강사 초반에는 그게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그게 맞나? 그럼 아이들이 좋아만 하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주로 이제 재수생 그리고 고3 학생 네. 이제 오랫동안 15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나는 애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니까 결국 너의 실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학생들과 뭐 친분을 쌓는 것도 어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가 네.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 참. 아니 이게 저기 아까 선생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월요일 토요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10시간씩이라고요? 최소. 아니 근데 이게 뭐 또 공부할 게 있습니까? 공부할 게 뭐가 또 있습니까?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전달이 될까 이거를 뭐 50분 수업이다. 네. 50분 수업의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거네요 선생님. 1대1 강의가 아니라 1대 대다수니까 네. 선생님이 전달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숙지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생님은 그러신데요. 이게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 이게 좀 또 다른데요. 네네. 중학교 친구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수업을 길게 하면 이미 이제 힘이 없어요 눈에 네. 이렇게 복은 있으나 네. 수업 기본 자세 네. 끝났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유머를 많이 섞게 되죠. 유머를 많이 섞게 되고 상위권을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래요. 호기심을 건드리는 내용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면 그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른 공부. 아, 그 친구들은 다른 공부를 해요. 네. 이제 다른 썰 나오네. 그러면 이제 수학 풀고 있죠 이렇게. 아, 언뜻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학교의 수업에 선생님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척사란 이야기면 너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부터 집중이. 가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책을 맞아. 뭐 문제를 풀거나. 맞아요. 아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수업으로 갈수록. 농담 한 마디도 없이 써.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이 필요가 없어요. 네? 수업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네.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불안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냥 혹시라도. 네. 사실 놔둬도 알아서 하라 애들인데 주로 하는 말은 오지 마라. 넌 왜 와 있니?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요. 아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당연히 오늘 내가 웃긴 거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도 한번 작가님한테 가서 네. 오늘 나 괜찮았어요? 라고 했어. 너 오늘도 재밌었어. 약간 뭐 그런 걸 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예 솔직하게 좀 네. 얘기를 해주세요. 영어 일단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은 수많은 우리 또 예.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 문제의 정답을 높이는 건 약간 달라요. 차이겠습니까? 네, 달라요.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노출돼야겠죠. 계속 끊임없이 듣고 뭐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많은 노출량이 중요하지만 영어 문제를 잘 풀기 영어 문제를 잘 풀려면 결국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내긴 했는데 결국 거기서 물어보는 건 수능이라는 건 이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그 틀 안에 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시험 못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영어 회화를 또 굉장히 잘하시지만 영어 문제를 내면 또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맞아요. 영어 근데... 문제는 잘 풀지만 또 회화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영어는 잘 못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네. 아, 커뮤니케이션에 네. 문제는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뭐 국제 회의를 이제... 나간다 그러면 힘들겠죠. 아, 맞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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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훨씬 더 이제 이거는 좋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마 네. 되는 안 되는 단어 막 쓰면서 해요. 네. How many days? Maybe two weeks. 2 weeks. 아, 그러면 잠깐. Can you talk with me? Yes. Okay, okay, okay. okay. Korea. It's yeah. soju, beer, together. Yeah, yeah, make it, so make. 푸는 게 이제 안 되는 아무래도. 푸는 게. 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까? 네. 영어는 단어 암기가 8알. 8알. 없는 거죠. 8알입니까? 네, 8알 이상이죠. 보케블러리? 네, 어휘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만 알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단어를 많이 알면은 네. 대충의 뜻은 그쵸, 좀 짐작이. 단어만 많이 알면 게임 셋. 게임 셋.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느냐. 효율적으로 좀 집안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오신 김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에서 공부할 때는 네, 뭡니까? 딱 하나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11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아이들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11시간 중에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은 오래 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겠다. 9시에 앉아서 시작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아, 어떻게 왔어요? 일단 뭐가 없어. 일단 책을 쉬고. 잠깐만, 잠깐만, 물을 안 먹었는데? 네. 물 먹고, 일단 먹고 오고. 네. 아이고, 화장실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노래도 들어야 되고. 네. 뭐. 불편도 색깔별로 그렇죠. 맞춰야 되고 네. 차 따뜻한 차 준비해야 되고 빵 과자 초콜릿 자기야 왜 당 떨어지면 빵을 왜 갖다 놔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당이 떨어져요 네, 나 준비해 놓고 네. 네.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게 거의 매일 반복되고 매 시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면 된다 아니고 되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할게 자꾸 이렇게 뭐가 되면 하게 기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되게 해라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 준비할 게 없도록 그냥 9시에 앉아서 공부가 되게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분, 20분은 힘든데 20분 딱 굴러가고 나면 뭘 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 거기까지가 이제 힘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간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조금 몸에 뱁니까? 보름. 보름? 네. 보름만 참아봐요, 그러니까 일단. 네, 보름이면 돼요. 보름이면 되고요. 보름. 미가 사실 3일, 일단 3일에서 오거든요. 3일에서 와요. 3일 정도 와요. 3일하고 주말 끼면 그거 난리 납니다. 근데 일단 이미, 주말 끼면 그거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미 할 생각이 없네요. 주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주말 끼면 안 되고 주말 끼고 났는데 또 그러니까. 대체 운율 나오고 막 이러면 아, 이거 어려워요. 15일. 그럼 제가 질문 네. 하나만. 네네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스타 강사시니까 유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뭐 어떤 분이 저 누군데 우리 딸을 1대1 좀 과외를 이런 거 있을 수 있대. 네. 이거 정말 막 네. 이거 그죠? 뭐 어떤 금액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네. 선생님이 뭐 하시면 뭐 네.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어?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시고. 아 근데 안 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수업을 자신이 없다고. 얼마를 좀 얘기하실까요? 얼마를 좀 얘기하실까요? 어차피 그거는 뭐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한 번에 아 시간. 그래서 저는 짜리 강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와, 네. 아니, 와 그런 분들이 있구나. 전화해서?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 외에도 또 어떤 뭐 조건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러보세요. 뭐 이런. 아 선생님이 불러보세요. 네. 그러면 노래는 하나 불러줘. 열을 그리로. 아니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영어 이렇게만 좀 공부해라. 네. 부모님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요. 아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요. 아 네. 저도 집에 딸아이가 아, 그러세요? 이제 4학년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예. 그 학업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혈육은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근데 가르치십니까 집에서? 못 가르칩니다.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했는데 저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데 내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은 네. 이걸 왜 모를까? 이건 내 책임이야. 네.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내 아이는 네. 얘는 왜 이러지?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막 이런 게 막 걱정이 되면서. 이건 내 딸인데. 네. 뭐 잘못된 게 아닐까 막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잔소리가 나게 되죠. 네.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예.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뭡니까? 건 교육은 전문가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 개입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네. 개입을 하면 못한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을 좀 믿어주시고.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강사 생활 하시니까 몇 년 되신 거예요?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네, 좀 제법 됩니다. 2002년부터요? 네, 대학 졸업식 다음 날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네, 졸업식 다음 날부터 출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 그냥 강사의 네. 길로 접어드시게 됐는지. 저는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아버님 편찮으셔가지고 돈을 네. 벌어야 돼요. 아~ 네. 현실적으로 네 바로 그냥 학원으로 왔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죠. 아 네. 본인은 실제로 한 번도 예전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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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가 많았어가지고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아버님 외벌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학원 강사로 또 지금 일을 하고 네, 계신데.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돈을 냈고 거기에 준하는 수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죠. 아니 혹시 그 좀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힘든 점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힘드십니까? 힘든 점은 뭐 19년째 고3이다. 나 진짜 그렇지 않아도 그거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긴장감을 좀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는 네. 게 네. 이게 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긴 들었거든요. 네 항상 그 항상 고3인 거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감정 전이가 돼요. 아이들.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아 네. 네. 아니 진짜 일타 강사신데 좀 네. 네,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좀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고 네. 피로해 보이시고 아, 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샬랄라 할 수가 없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이 수능철이 좀 다가오는 이게 한 10월 11월이 좀 되면 저도 잠을 잘 못 자. 아 그러시겠다. 네. 네. 긴장이 와서 네. 수업 시간에 한마디 할 때도 막 울컥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언제 좀 울컥하십니까?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노력으로 이겨내자 이런 응원을 계속해야 되는 삶이라는 게 에. 조금은 네. 재수학원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왔어. 그 아이들의 그 삶의 처절함을 느끼죠.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게 오르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같이 뛰어줘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학생보다 더 많이. 그러면 같이 느끼고 같이 열심히 달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게 하는 건 오로지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 평정심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했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면 불안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항상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도 또 버티는 거죠. 뭐 그래도 삶에서 뭐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괜찮았네 라는 느낌이 남으면 그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님, 네.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강의를 하면서 내 스스로 좀 많이 쓰는 이게 말들이나 이게 뭐 좀 이런 거 있습니까? 버릇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자꾸 이게 저 이거를 많이 한다. 네. 자, 그러는 말이죠. 아, 자, 오늘은 아니죠. 자, 저희도 자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오늘은 말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두 손 모아서 한번. 모두가 하나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형도 많이 쓰시는 얘기죠. 자, 많이 하죠. 자, 오늘 뭐 입에 착착 붙어 이게.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하는 말이지. 여러 가지. 그거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자,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세세하게 시간이 없을 때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 여러 가지로 뭐 고민이 많으신 네. 요즘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네. 웃음이 나왔고요. 예, 예. 저는 예전에 그럼에도 내가 조금 강사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긴장감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매 수업을 하신다. 매번 긴장감. 그러니까 새로운 강의를 오픈하면 전날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지금 19년을 해도 똑같아요. 얼마를 번다? 그거가 주는 행복감도 있지만 그건 항상 임계치가 있는 거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가장 짜릿하죠. You kiss?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자기님 퀴즈. 자기님 퀴즈 좋습니다. 스텝 바 스텝. 자, 우리 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화진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진초등학교 2학년 4반 이현선입니다. 보니까 오늘 옷을 둘이 똑같이 입었어요. 네. 원래 입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원래 입던 거예요. 원래 입던 거예요. 엄마가 골라서 입은 거예요. 아, 혹시라서 또 이제. 아니, 옷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네. 창문 위에 저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네. 왜 아직 안 튀었어요? 엄마가 이거 영어 잘못 쓴 거는 이거 다시 외워야 된다면서 저기 붙였어요. 아, 영어 잘못 쓴 거. 예. 아, 영어를 네. 엄마가 계속 기억하라고 예, 미리 대입하시면 안 되는데 예, 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귀엽다 100만 원 상금을 받으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0만 원은 의료원에 기부하고 싶고 50만 원은 안동 할머니한테 주고 싶어요 아니 두 분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요? 네 아니 그 왜 저 안동 의료원하고 할머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그 안동 의료원은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부하고 싶고 야. 안동 할머니는 코로나 환자 폐기물 처리하시느라 힘들 것 같아서요. 아유 할머니께서 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청소부요. 야 정말 참 너무 기특하네요. 아, 진짜 꼭 네. 이거... 아니 이거 선생님 맞추셔야겠다. 네. 이거 못 맞추시면은 지금 네. 예 이거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네. 우리 저 진짜 이런 네. 기특한 생각을 두 분이 네. 아, 두 분 혹시 저 할머니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우리가 준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 이미 맞춘 상황이네요. 네 이미 맞춘 상황. 명 선생님이 이걸 저기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께 우리가 드린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죠. 할머니께서 네. 지금 기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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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남승용 선수는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보다 이것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이 더 부러웠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승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다 내주셨습니다. 자. 네. 답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답하면 아, 됩니다. 자, 정답은요? 월계관. 자, 정답은 자, 정답은요. 자, 두 분 표정. 아, 이 두 분 표정으로 진짜 모르겠네요. 안 좋은데. 자, 정답은요? 정답은 월계수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월계관 월계수 정답. 아, 100만 원을 예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께도 자 100만 원 상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100만 원을 지금 송금을 해 드렸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안동 할머니가 우리 돈을 받고 행복할 생각을 하니까. 계약하면 만날 친구들에게 좀 두 분 한마디를 좀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아 나 TV에 나왔으니까 내 얼굴 꼭 기억해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유. 안녕 우리 그 이명학 선생님께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애들 영어 좀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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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아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 봐도 아 밝고 귀엽고 아 너무 예뻐요 아 뭐 좀 이렇게 이게 저 친구들 줘야겠는데 아니 네, 선생님 아니 너무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네. 아 저 친구들도 할머니 도와드렸지만 마음은 한 켠에 좀 수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친구들한테 같이 계좌로 싸주시면 아 진짜요? 진심으로 아, 진짜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아,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아 지금 그러면은 오해가 제가 계좌로 확인합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그쪽에 보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제작진에서 알아서 하게 좀 정리하는 아, 네.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께 다시 한번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4년 동안 심신 예식장은 하루도 문 닫은 날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나 불편할 때나 세상에 책방이 많은데 독자들은 왜 꼭 우리 책방을 오셔야 되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지? 나의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나는 기상청장입니다. 나는 우체부입니다. 나는 국세청장입니다. 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오표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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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아, 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아, 네. 국가죠, 국가. 아, 그래요? 예. 네. 네. 규모는 작지만 저희 네.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아, 1미소, 2미소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직업을 가지고 이야. 네, 월급도 받고요. 네,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삼삼오오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아, 약간 그쪽에서 피펠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네, 의견을 내고 투표로 정한 거라서. 아, 근데 네,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뭐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네.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아, 네.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 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기상청. 네. 그 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전력.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야.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경쟁률도 좀 있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네. 야, 진짜.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 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6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 네, 유승이 가위바위보. 네, 3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따로 네네네. 측정이 되나요? 직업의 업무 강도나 하는 횟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그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미소 정도 받고 350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는 대출문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댓글이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아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 아 일자리 잃었구나. 네,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비접촉 바리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 저리 나와. 나는? 아니 나 나 직업이 없는데. 설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제가 방해훈련인데 이상한 손 소독제랑 그 열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거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나 더 세고 직업이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 아 댓글로 네.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아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아,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아.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 네, 발의를 해서 네, 만들 수 있겠죠. 진짜 국가네. 아니 그 저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국민이라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네.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그렇지. 실수 영역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다음 자리 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 영역을 받게 됩니다. 얘 망했어. 야, 60 오빠도 나갔어. 뭐 다행이야, 생각해. 마이너스 아닌데 어디서. 그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걸로 세금도 내지만 그걸로 뭘 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좀 바로 쓸 수 있는 작은 소비처도 있고 큰 금액 좀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는 소비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 소비처에는 뭐 급식 먼저 먹기 쿠폰. 네네. 저 교실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날 내가 좀 급식 빨리 먹고 싶다. 아하. 네, 그렇죠, 그렇죠. 좀 큰 지출이 필요한 건 어떤 거죠? 큰 지출은 저하고 나들이 쿠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나들이요? 네네네네. 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야구장을 간다거나. 와 선생님 것들. 대박이시다. 야구장을요? 네네 뭐 그다음에 저희 반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자리도? 네네네 앉고 싶은 자리를. 요거 약간 주택이나 부동산 네, 같은 부동산, 느낌이네요. 야 네, 공부가 되네. 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아 이거 봐라. 아 선생님 아니, 되네 진짜. 야, 진짜. 아니 부동산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조금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기둥 있는 창가 맨 뒷자리. 아 그쪽도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네.
기둥이 살짝 있는 창가 네. 맨 뒷자리. 네, 선생님의 예. 시선이 살짝 예. 좀 감춰져 있는. 아,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제 교탁이 이쪽 오른쪽에 있거든요. 교실 네네네. 오른쪽에. 근데 이 앞자리에 1분단 제일 첫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모니터 때문에 제가 앉으면 걔가 안 보여요. 아. 그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약간 그나마 그 개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눈을 피해서 뭔가 딴 짓을 하기 할 수 있는. 하고. 네. 그럼 거기 자리가 몇 미소입니까? 이번에 지금 600미소. 아이고 월급이 네. 거의 중단치가. 와 급식 당번 두 달에 한 번. 네. 그거 큰맘 먹고 써야겠구나. 네. 와. 몇 달 모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실제로 모아야 그 되네. 자리를 이렇게 구매를 한 친구가 있어요? 구매해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요? 똑똑하다. 사놓고 자기가 거기 안 앉고요. 자기는 다른 자리에 앉고. 얼마씩 내요? 한 달에 40미소 이렇게. 40미소? 아 대박이야.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있고. 네,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네.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 좀 체중이 그러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아, 재밌다. 네. 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 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주가 조작 지도도 있는데. 주가 조작 지도. 네, 과자도 하나씩 선생님 드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의 생일이에요. 미역볶음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의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가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와!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아니, 소개받았다. 아니, 이거 소개받았다. 어쨌든 이거.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맞네. 몰라. 안 먹어요. 선생님이 사진 찍으셨어? 투자할 친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3분단부터 줄 서고요. 12.5.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100미소. 100미소. 17을. 진짜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모아봤거든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네. 1,400미소가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한 아이는 한 125미소. 아, 저 같은
그냥 밥 같은 네. 거 미리 좀 먹고 네. 좋은 자리 좀 있고 아,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활동 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예.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 네, 재밌으니까. 아,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뭐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언제 처음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 그래서 그 부마블처럼 좀 재밌게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활동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저희 반 활동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 사업도 하는데 가게를 열 때 가게에서 팔 과자들을 만약 자기 용돈으로 사온다.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과자 많이 사와서 교실에서 팔면 미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 도매 상점에 마련을 해뒀어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몰래 이제 들고 와서? 네네, 그게 안 되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꼭 좀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제도도 좀 있습니까? 옆반 선생님께서 2학기부터 이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으니까 그 나라랑 무역이나 무역도 이루어질 네, 수 있겠구나. 야~ 교류도 한번 해볼까. 옆에 반이 하면 이제 나라가 되네. 네. 무역이 이루어지네요, 네네네, 진짜. 그렇죠. 이야. 정상회담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둘이 만나면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 아내도 교사거든요. 교사라서 안녕하세요. 네, 얘기를 해보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지금 저 욱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2학년 담임이어서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네. 6학년 담임이어서 같이 했었거든요. 아, 네. 나라가 또 있었네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저는 작년에 용두사미처럼 아, 그냥 네. 끝나버렸어요. 네, 진행해 나가는 게 참 어렵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진짜 그래서, 그럴 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선생님들 업무도 또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교사가 된 이후에는 소개팅을 했었죠. 아는 교사님이? 좀 건너서 다섯 다리를 건너서 에?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친구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 했더니 에. 그 친구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해서 물어보고 물어봐서 네, 연결이 됐죠. 네. 우리 샘길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소개팅 의뢰가?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생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언니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언니가 해요. 이렇게.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언니가 해요. 아, 만약에 네. 그 얘기가 없었으면은 소개팅 상대자로는 그 교사. 아,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야.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가시게 됐어요. 네. 아, 재밌네요. 그럼 나가셨을 때 서로 딱 보고 한눈에 그냥 처음에 사귈 때는 제가 좀 고민하면서 튕겼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아, 진짜? 네. 이야, 매력이 뭐예요? 어떤 매력? 아, 근데 주세요. 모르시겠다는 약간 아니, 이런 아니, 매력이 뭐냐고 지금 남편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매력에? 아, 조셉, 좀 죄송합니다. 웃기는 거에만 망언이에요. 웃기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귀여움, 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뭐 저한테 완벽한 남자였어요. 아, 이거 뭐 극찬이네. 아니 극찬. 진짜 행복하시네, 진짜. 네, 아, 네, 네, 행복합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이. 아, 예. 지금 반 학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수업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진짜. 되었는지 아,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예. 갑자기 아, 네, 또 예, 압니까? 예? 한국의 워렌 버핏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저 어릴 때 수업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옥효진 선생님께서 예.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의 회사 이름을 미소로 지었습니다. 아~ 주식회사 미소. 그리고 네. 여기 뒤에 선생님 흉상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미소 짓고 흉상 네, 딱 있으면 티처 옥 해가지고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솔직히? 진짜 재밌어요. 지루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돈을 받으면은 막 쓰지도 않고 예금하는 방법도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저희 언니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길래 그냥 제가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 월급을 많이 벌어서 저금하는 방법도 알려준 적도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언니 반응이? 뭔가 언니가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정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투자해보게 됐어요. 제가 좀 운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거 사면 오를 것 같은데 했던 게 진짜 오르고 이거 안 팔면 내릴 것 같다고 한 게 진짜 내려가지고 막 놀랐어요, 부모님. 선생님,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서도 저 경제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재밌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시절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아, 영향을 받죠. 진짜로. 네. 유독 또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도 있어요. 있으세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학창시절 12년 중에 유일하게 가정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좀 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아, 네, 중학교 1학년 때 김태겸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기소침해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기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그때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모를 따뜻함 이런 게 느껴졌어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고마움 이런 게 느껴져서 진짜 저한테 이제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거기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나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학업적인 면, 학습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좀 챙겨봐주고 좀 감정적인 면들 그런 걸 좀 챙겨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저 우리 TV 나온 김에 우리 그 삼다수 국민 여러분께 또 한마디 좀 하셔야죠. 네, 대통령께서. 네. 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삼다수 대통령 옥효진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오다가 이제 전면 등교돼서 활동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이 활동도 활동이지만 다른 추억들 많이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네, 학교에서 봐요. 깔끔하게. 네.